어디가? 아몬드 전병 반죽하려고. 서의사 갖다 주려고? 어? 어. 뇌 건강에 좋대잖아. 잘 생각했네. 서의사 당분간 입원해서 병원 생활할 텐데 군것질 거리로 좋지. 네.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만 조금 질투나네. 아유, 당연히 당신 거 먼저 챙겨놓고 갖다 주지. 같이 만들자. 아이, 됐어요. 쉬어. 당신 피곤해. 에이, 당신 얼굴만 보면 피곤이 싹 날아가는데 뭐. 아, 근데 이거 큰일이네. 아, 나 자꾸 아내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. 우리 혼인신고하자. 지은이 곧 서의사랑 결혼할 테고 영훈이도 곧 직장 만나가지고 결혼할 텐데 정식으로 아빠 돼서 상견례도 하고 우리 딸들 팔짱 끼고 당당하게 혼주노릇 하고 싶어. 엄마의 동거남은 좀 그렇잖아. 그래 생각해볼게요. 애들이랑도 의논해보고. 지은이랑 영은이가 싫어하려나? 에휴, 싫긴이야. 완전 땡큐죠.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지? 어디 제 캐릭터가 남들 기분 막 신경 쓰고 뭐 그런 스타일이던가요? 나는 두 분 혼인신고하는 거? 완전 찬성. 내가 얘기했었잖아. 엄마의 동거남 그건 좀 모양새 빠진다고. 나중에 나 결혼할 때 이쪽은 우리 엄마의 동거남이십니다. 이거는 좀 웃기잖아, 이거는. 그지? 봐봐. 그 법적으로 묶여서 이쪽은 저희 새아버지십니다.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. 그래야 우리 스태프가 또 이렇게 폼도 나고. 그래,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고. 야, 네 엄마 같이 살면서부터 너무 튕긴다. 아니, 혹시 진짜 튕겨나가려고 이러나? 말이 씨가 된다고 왜 그런 말을 쓸데없이 해요? 야, 네 엄마 왜 저렇게 예민한 거냐? 갱년기인가 보죠, 뭐.